강렬한 붉은색의 그물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 작품은 바로 야요이 쿠사마의 인피니티 네트입니다. 현재까지도 그녀의 대표 도상으로 잘 알려진 인피니티 네트 시리즈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1959년 뉴욕에서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제목에서 인피니티란 무한성을 뜻하고 네트는 그물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그물과 같은 패턴을 화면 전면에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특징이며 이 행위를 통해 작가는 자신만의 무한한 공간을 생성합니다. 밝은 초록빛 배경과 붉은색 그물의 색 조합은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며 그물의 형태가 더욱 선명하게 두드러진 효과를 보입니다. 작가가 이러한 무한 반복의 행위를 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공간 속에서 자신을 망각하여 자아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앓고 있는 우울증과 강박증으로부터 벗어나려 합니다. 쿠사마는 네트 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데 식탁보에 새겨진 붉은 꽃 패턴을 한참 바라다 보고 울려다 보니 자신의 방, 창문, 몸, 그리고 온 우주가 붉은 꽃으로 뒤덮인 세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고 불안정했던 마음이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얻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현상이 환각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라고 믿었으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인피니티 네트 시리즈는 작가의 자신에 대한 고찰이 담겨있는 것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작가의 끈기와 인고를 엿볼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깊은 작품입니다. 실물이 가장 아름다운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을 이곳 서울옥션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